지난 에피소드에서 루아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우리가 간략히 한번 예제를 봤었는데 문법도 모르고 그냥 봤었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아의 기본적인 문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데 먼저 수업하기 전에 간단한 팁부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우리가 주석 처리할 때 이렇게 코멘트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블록 코멘트 처리할 때는 이걸 이렇게 어디 갔나? 블록 코멘트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블록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올려둘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팁이에요. 요거 여기다가 블록을 뗀 상황에서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하이픈을 넣어 놓습니다. 그죠? 여기 블록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럼 나중에 이 블록을 내가 살리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 하이픈 하나 더 넣으면 돼. 그럼 살아나죠, 코드. 그래서 하이픈을 지우면은 다시 블럭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지금 보면 오른쪽에 보면 코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만약 여기서 현재 이게 다 살아있다, 딱 블럭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은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실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실행될 거란 말이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 이 코드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 코드만, 이 부분만. 다른 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들은 다 블럭 처리해놨다가 내가 필요한 부분만 블럭을 살려가지고 여기다가 하이픈만 딱 넣으면은 이 부분, 내가 원하는 부분만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부분만 실행해서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구성을 해뒀습니다. 제가 이 파일은 GitHub에 올려다 둘 거예요. 이게 샘플 1번이고 내일 샘플 2번 그리고 샘플 3번 쭉쭉 해서 계속해서 샘플들이 한 10개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때 10개 올라가는 것들 GitHub 지금 이 영상의 밑에 주소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을 보고 타이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변수 순환 이렇게 해요. A, B, 로컬. 로컬이 없으면은 글로벌. 그죠? 그리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이렇게 값을 할당하는 거고 프린트하는 건 이렇게 합니다. 콤마 찍고 그다음에 변수값 콤마. 그죠? 이렇게 해서 출력해 보면 되는 겁니다. 출력하는 방법은 터미널 열어 가지고 여기다가 루아 해서 파일 이름이 샘플.루아잖아요. 그럼 샘플.루아 이렇게 좀 됩니다. 자, 그렇게 되고 요거는 뭐 우리가 너무나 간단한 거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왑하는 건 여기 스왑, 그죠? 타입스크립트도 스왑 기능이 있죠. 그리고 요거 나누기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똑같습니다. 그리고 타입, 그죠? 타입은 스트링 놓이죠, 당연히 스트링이고. 그리고 프린트에서 타입을 보는 거예요. 타입 보면 요거는 뭘까요? 이건 number, boolean, function, nil, nil이라고 그럽니다. 루아에서는 우리 자바나 다른 데서는 null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nil이에요. 그리고 타입 그 자체의 타입은 뭘까요? 타입 오브 타입이죠. 스트링입니다. 넘버라고 하는 단어도 스트링, 불린이라고 하는 단어도 스트링, 펑션도 스트링이다. 스트링이죠. while, true, do, 그죠? 이거 되면 어떻게 되나? 이거 돌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무한 루프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무한 루프 컴퓨터 다운됩니다. 요걸 그냥 보시기만 하고 지금 지우겠습니다. 예. 그죠? 돌리면 안 돼요. 자, 요렇게 해서 다 했습니다. 요걸 내가 한번 돌리고 싶다 그러면은 지금 돌리면은 요것만 지금 이 블럭 해제된 부분이 요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 값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 부분을 다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아까 지워 하이픈 넣었던 걸 빼버리면 되죠. 그러면 다시 블록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팁입니다. 자, 두 번째 거 다시 공부할 거는 이것도 다시 넣어서 보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나요? 펑션 뭔가가 깨져 있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펑션 맥스 쭉쭉 돼 있고 다음에 펑션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펑션이란 말이 있고 펑션의 이름
아규먼트 파라미터죠. 파라미터 if then else and 그죠? if then else and입니다. 그 return 마칠 때 end 써주고 깔끔하죠. 굉장히 깔끔하죠. 이렇게 펑션을 지정을 합니다. max 지정할 수가 있고, 그리고 펑션을 콜링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콜링하는 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위에 지정했던 거 max에서 아규먼트로 10과 4를 넣어주는 거, 5와 6을 넣어주는 거, 그 결과 값이 리턴 되겠죠. 리턴 리졸트 값이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게 콜링 펑션이고, 이게 여기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여기 들어와 있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됐습니다. 좀 포맷을 다시 잡아줬습니다. 요거는 뭐 돌려볼 필요 없겠죠. 굳이 제가 여러분들이 돌려보십시오. 주석실에 놓을게요. 밑에 살려놓은 게 있으니까 이걸 보겠습니다. 자, myPrint라고 하는 variable에다가 지금 글로벌로 잡아놓은 글로벌 variable입니다. 거기다 펑션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펑션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add라고 하는 펑션이 있는데, 이 add라는 펑션에다가 보다시피 파라미터 아규먼트로서 펑션 프린트 이 녀석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펑션 프린트. 근데 펑션 프린트가 뭔지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고 어쨌거나 받으면 이 녀석을 이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myprint10 add 여기다가 add라고 하는 거에다가 아규먼트가 2, 5, myprint 세 개 들어갔죠. 이제 myprint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 myprint가 들어갈 거고, 그럼 그게 이 자리고, 그 아규먼트가 result로서 들어가는 거죠. 그 result는 여기 파라미터로 들어가서 이게 출력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구조? 너무 단순한 거니까 뭐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돌려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여기에 결과 출력될 결과물입니다. 그게 요거란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콤마 대신에 점 두 개를 똥똥 넣어서 한번 출력해 보세요. 어떤 그럼 콤마와 점의 차이점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들이 해보시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차이점 보이시나요? 요거랑 요거랑 그 차이점입니다. 여기 그란 말이죠. 일단 살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해보십시오. 그리고 요거는 됐으니까 다시 또 블럭으로 돌려보내고 또 다음 걸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unction with variable argument, 그러니까 argument의 숫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에요. 그죠? 이 경우에 이렇게 점 똥똥똥 씁니다. TypeScript도 이렇게 하죠. The average of 다음에 average 여기다가 argument를 이렇게 둘, 넷, 여섯 개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여섯 개가 여기 들어오겠죠. 여기 들어오면 이 녀석이 테이블로 변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만드는 게 굉장히 편리하죠. 정말 이쁘게 테이블을 만들어요. 정말 이쁘게 만들죠. 아규먼트에 담고, 그죠? 근데 정말 재밌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인데, IPLZ는 어떤 아규먼트, 그러니까 어레이예요. 어레이에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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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엘리먼트들을 다 불러서 처리하는 게 IPLZ입니다. 아규먼트를 던져주는 거죠. 아규먼트가 이 녀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이 녀석이죠. 그렇죠?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IV 되어 있습니다. IV는 뭐냐니까 인덱스와 밸류예요. 그럼 인덱스는 이 1번 1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3번, 4번이잖아요. 그죠? 그럼 1번에 10, 2번에 5, 3번에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 필요한 것은 밸류만 쓰겠다는 거예요. 밸류. 아예는 안 쓰고. 그죠? 그럼 밸류만 result 0에다가 더하겠다는 거죠. 처음에 제로에다가 10을 더하고 다음에 10이 들어가는 상태에서 5를 더하고 다시 10과 5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3을 더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이게 포 문장입니다. 이렇게. 그죠? 포 문장 이렇게 반복해서 빙글빙글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게 IPLZ가 하는 역할입니다. 근데 정말 깔끔하고 이쁘죠? 정말 예쁜 언어예요. 정말 몇 번을 봐도 너무 이쁜 언어죠. 요것도 너무 이쁘잖아요.
어떻게 요 아규먼트를 어레이를 받아서 그냥 그대로 테이블로 이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어레이로 바꾸는 방식이 너무나 간결하죠. 자, 그렇게 해서 리턴하는 값이 리졸트 다음에 여기 ARG는 요거잖아요. 이거죠. 아규먼트인데 이 샵이 붙어 있는 것은 개수를 의미합니다. 넘버, 엘리먼트의 숫자. 지금 몇 개죠? 둘, 넷, 여섯 개잖아요. 그럼 따라서 6이 리턴돼요. 샵도 굉장히 간결한 표현입니다. 그럼 6이 들어가고 요걸 다 더한 값을 내니까 평균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게 요 펑션의 기능입니다. 깔끔하죠?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걸 볼까요? 다음은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을 조절하는 건데 스트링의 루아 스트링 1 그러면 그대로 출력되겠죠. 스트링 2 뭐 출력될 거고 3도 뭐 출력될 거고 upper case로 바꿔주라는 건 대문자로 바꾸라는 거고 lower case는 소문자로 바꾸라는 거. 이거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다음에 replace입니다. 치환하는 거죠. 그건 gsub을 써요. 이 sub은 substitute라고 하는 말입니다. 대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string에서 string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 gsub 펑션의 첫 번째 아규먼트는 string이 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체할 단어 tutorial 이거 이걸 뭘로 바꾸느냐 하니까 language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lua tutorial이 lua language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요겁니다. gsub이라는 거죠. 그죠? 다음에 콤마 두 개 있는 concatenate고 이번에 콤마고 이 두 개를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돌려 보세요. 옆에 파일 GitHub에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냥 다운 받으셔서 재미삼아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샘플 강의가 지금 샘플 코드가 이 샘플 넘버 1이에요. 넘버 1이고 어디 갔나? 먹히지 않네요. 이제 나 먹히네요. 요 이름을 넘버 1 리네임 샘플 1이에요. 요것을 아마도 샘플 요 이름 아이 엉뚱이 됐네. 이걸 종류 샘플 1, 샘플 2, 샘플 3 해서 아마 샘플 한번 8번, 9번까지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한번 쭉 해서 루아의 기능들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보죠 뭐. 이번 주에 이렇게 보고 다음 주에 샘플 2에서 또 다른 거 볼 거예요. 그 사이에 우리는 또 블록체인 쪽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리플레이스 하는 겁니다. 리플레이스는 파인드. 파인드는 파인드고 리버스는 리버스고. 그죠? 그 리버스고 여기다가 리플레이스 하는 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빼먹은 모양이군요. 빼먹은 모양입니다. 나중에 넣어놓을게요. 자, 다음에 끄는 보니까 그 다음 거는 요겁니다. 포맷 퍼센트 붙어있는 것 요 녀석은 그냥 아규먼트입니다. 첫 번째 퍼센트 있는 자리에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가 들어가고 두 번째 퍼센트 있는 자리에는 두 번째 게 들어가죠. 이거는 뭐 똑같습니다. 만국 공통어입니다. 데이트 포맷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다음에 제로, 투, 디 이럴 때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데이트 포맷입니다. 그 데이트는 첫 번째 들어가고 만스는 두 번째 들어가고 이어는 세 번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 데이트 만스 이어리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리 숫자입니다. 결국은 요게. 그리고 포맷 마찬가지 요것도 점을 똥 찍고 점 뒤에 4 F 돼 있잖아요. 이건 소수점 이하 네 자리까지 적으란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시멀 포매팅을 지정을 합니다. 나올 때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이걸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자꾸 보다 보면 익숙해지게 되겠죠. 다음에 첫 번째 캐릭터를 뽑아내는 건 바이트입니다. 바이트에서 L 아무것도 없으면 첫 번째 캐릭터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인덱스를 적어주게 되면 인덱스에 있는 것이 튀어나옵니다. 1번, 2번, 3번 A가 튀어나오겠죠. 마이너스 1은 뒤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 U가 마이너스 2 어이 바뀌었네. L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2 한번 숫자 바꿔가면서 좀 한번 조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밌습니다. 우리 이거 쓸 일이 있어요. 코딩할 때 그리고 ASCII 코드고
아스키 코드는 우리가 딱 쓸 리는 없습니다. 루아 튜토리얼에서 컨캐트네이트 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점을 두 개 찍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다 콤마를 찍는 경우하고 서로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랭스를 구하는 거는 이렇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샵을 붙여서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리피트는 그냥 리핏이에요. 세 번 반복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이건 좀 간단한 거고 다음 샘플에서는 샘플 코드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걸 그럼 많이 복잡하진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한 경우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간단한 것부터 먼저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array네요. array 같이 한번 볼까요? 자, one dimensional, two dimensional, three dimensional 이렇게 쭉 하는데 특히 머신러닝 쪽에서 이거 two dimensional, three dimensional 많이 씁니다. one dimensional이죠. 그렇죠? for i 꼴은 0. 그죠? 0부터 시작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고 2까지 해서 print array i. 그럼 첫 번째 array는 이거잖아요. 0가 나오고 두 번째 1이 나오고 그리고 2까지 나오겠죠. 그런데 0는 뭐죠? 지금 루아가 0인가요? 아니죠. 이거 1이잖아요. 1번, 2번 array. 그죠? 없으니까 1이 나올 겁니다. 직접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제를 볼까요? array 해서 테이블 하나 두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해서 i 곱하기 2를 해서 넣어라.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해서 출력해봐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인덱스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주는 거죠. 인덱스를 안 주면은 디폴트는 1로 시작하고 인덱스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준 값이 인덱스가 됩니다. 그렇죠? 다음에 멀티 디멘셔널은 2차 이상입니다. 지금 이건 보면 i 1에서부터 3. 그죠? i에다가 테이블 넣고 다음에 또 j에서 1에서 3까지 해서 i, j, i 곱하기 j 넣는 거죠. 2차원이죠. 2 디멘셔널 array를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 array에 접속하는 방식은 이렇게 i, j 이렇게 넣습니다. 밑에 걸 볼까요? 요거는 좀 문법이 조금 달라요. 곱하기, 더하기 하는 건데 요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 부분 array는 다음 코드에서 array를 우리가 좀 자세히 다룰 겁니다. 다음 섹션에서, 다음 샘플에서 그때 array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